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너무 많이 쓰여서 이제는 뻔하게 들리기까지 하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 이 수식어를 듣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곧바로 머릿속에 일본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이 두 나라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두 나라 모두 한자 문화권에 해당하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사회 구조적인 분위기, 여기에 불교와 유교가 오랜 세월 자리하고 있는 종교 문화까지 사회 문화 곳곳에서 비슷한 부분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죠. 하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보다는 다른 부분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과연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나라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 몇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민 정서부터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방식, 산업 구조에 이르기까지 살펴야 될 지점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현장에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 들려주셨던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문화심리학이라는 다소 낯선 학문을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소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멸종위기 1급이라고 또 이렇게 소개 해주셨는데 좀 흔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문화심리학이라는 분야도 좀 생소하실 텐데 네. 문화심리학을 하시는 심리학자가 또 많지 않으셔서 제가 멸종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 오늘 저희가 아주 대단하신 분을 이렇게 모셔보고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영순이 분들도 정말 제일 많이 공감하실 만한 포인트가 한국은 디지털, 일본은 아날로그,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디지털 관련된 추세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반대로 일본은 아직까지도 아날로그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조금 두려워한다? 과거의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아날로그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굉장히 첨단의 기술이었거든요. 그때는 일본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죠. 이제 지금 일본 분들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편안하고 좀 안정적으로 느끼시는 게 아닌가.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디지털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변화가 두렵다 내지는 편하다, 좋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은.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동전을 정말 많이 쓰기도 네. 하고 현금도 엄청 많이 쓰고 수기로 작성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행정제도 면에서 두드러지는데 우편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 또 이제 회사 같은 데서 또 뭐 전자결제가 아니라 일일이 다 수기결제 하시는 그런 부분이 꽤 두드러지는 편이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지방분권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나라죠. 네. 예전부터 지켜왔던 전통들도 지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고 각각 회사라든가 다 그런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들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 차원에서 이걸 통일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디지털화라는 것은 또 비용이 들고 규격화가 필요하고 할 텐데 방식을 바꾼다는 또 부담감 또 비용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영향을 꽤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마냥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그들도 그들만의 이유가 다 있는 거다. 그렇죠. 심리적인 이유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안정적인 것들을 얻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해왔던 걸 해온다는 데서 오는 안정감. 한국 사람들은 변화에 되게 익숙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변화를 내가 이끈다라는 어떤 트렌드 세터 내지는 이런 자부심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에 그 굉장히 익숙하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 좀 있는데 자연환경적으로도 불안한 측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게 예전부터 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박사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자연을 포함한 이런저런 상황들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뭔가 수긍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그 두 번째 차이점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은 선을 넘고 일본은 선을 긋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예, 이게 제 책 제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일단은 대인관계가 됐던 사고방식, 행동 방식 자체가 한국 사람들은
정해진 것 이상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고요. 법이 있다. 이건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지?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 분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예전부터 했던 게 아니다. 여기서는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으면은 우리보다는 좀 쉽게 하지 못하는 거죠. 기존에 정해진 선을 넘는다. 또는 이제 넘지 않고 이걸 이제 내 행동 범위를 제한한다. 선을 긋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선을 넘는다가 그 법적인 제도라고 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일본은 또 음주운전 법도 훨씬 빡세기도 빡세고 그래서 좀 다들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규정, 규칙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좀 확고하죠, 일본은. 그리고 재밌는 게 대인관계에서 나오는 게 한국 사람들은 참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지라피라고 하죠. 남 일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것도 일종의 이제 선을 넘는 거죠. 대인 간에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될 거를 이제 무조건 어기는 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선을 넘어가는 거.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이 경우에는 좀 나한테 다가와줘도 되지 않을까. 이 경우에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까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짚어주신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각 국가에서 발생하게 되는 장단점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장점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한국인들은 좀 쉽게 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랄지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덜한 편입니다. 또 한국인의 타인에 대한 생각의 기본이 되는 게 가족 같은 관계예요. 맞아요. 정. 그렇죠. 정.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가족 호칭을 많이 씁니다. 식당 이모님 하는 것처럼 또 이제 친해지면은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런 이제 가족 호칭이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되게 안 친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이런 사회적 지지, 정서적인 이런 나눔을 느끼기가 좀 힘들다는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한국 사람들 규정 같은 걸 잘 안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혼란스러워지다든지 무질서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융통성이라는 측면으로 발현될 수가 있거든요. 매뉴얼이 없다,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일본 분들은 상당히 좀 당혹해합니다. 당황스러워요. 실제로 일본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진 같은 게 나면은 구호 물자를 막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예, 왜냐하면 누구부터 어떻게 어느 지역부터 줘야 될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임의대로 분배를 했을 때 누가 나한테 클레임을 걸고 하면은 그 책임을 지는 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도시락 이런 걸 썩혀서 버린다는 겁니다. 어머!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 없으면은 책임을 가진 분들이 이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뒤에 뭐 수습할 건 나중에 일이고 일단 하자! 장점이 될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시원시원한 거, 약간 뒷생각 안 하고 좀 시원시원한 건 한국인들이 수습을 해야 될 네. 골치 아픈 게 있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뭐 그런 거 평소에 신경 잘 안 쓰기 때문에 수습은 또 누가 하겠죠. 그 다음에 한번 짚어볼 차이점은 한국은 고령화 사회고요. 일본은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초고령화 사회에 벌써 접어들었잖아요. 고령화? 특히 저출생에 대해서 두 나라의 대책이 판이하게 많이 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랐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한 10년, 20년 빠르기 때문에 대책도 빨리 나온 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혼부부한테 뭐 돈을 얼마 지원하겠다. 재정적 지원 수준에서 한 5년, 10년 정도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면은 일본은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측면의 정책들이 조금 과거부터 진행이 되었던 측면이 있죠.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기업체에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줄인다든지 이런 쪽의 변화가 실질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TV에서 일본의 저출생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짚어졌었던 작은 도시가 나왔어요. 히가시카와라는 도시가 있는데 되게 작은 소도시거든요. 짚어주셨던 그 실질적인 문제들의 그 방안을 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집도 이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생필품 지원해주고 이런 정책들 때문에 실제로 그 히가시카와는 출산율이 점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자체 중에 이제 출산율이 오르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데의 공통점은 이제 일자리가 좀 있다든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일자리거든요. 아이를 내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소도시에도 시스템들이 자급자족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이제 지방 분권형 사회였기 때문에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베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사회였던 데다가 현대 사회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방이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있고 지방에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안 가고 아이 낳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뭐 저출생이라든가 고령화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우리도 조금 일본처럼 나은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어떤 의견이실까요? 한국이 이제 일본과 다른 점도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각각의 변화의 시점에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막 스쳐 지나간 변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많은 문제들이 과거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지속돼 오는 측면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좀 옛날 생각이 많죠. 아이는 엄마가 낳아서 키우는 거라든지 아이를 낳고 하게 되면 여성들은 당연하게 퇴직을 하는 거다.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이 크고 또 자녀를 키우려면 노동 시간이라든가 쉬고 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키우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식의 개선으로 바꾸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가 먼저 바뀌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제발. 그런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들도 다 조금 더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차이점을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출 의존도가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은 수출 위주의 국가, 반대로 일본은 내수 경제가 정말 잘 돌아가는 내수 경제 위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의 지역적인 전통 때문인 것도 있고요. 과거부터 지역들이 독립적으로 거기서 자구책을 자생적으로 이런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기 생활을 하다 보면 지역 활성화라든가 내수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인구 규모의 문제인데요. 인구가 이제 일본이 1억 2천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가 1억인데 일본은 충분히 그게 되는 거죠. 한국은 5천만 또 이제 인구에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수로만은 이게 어렵고 눈을 밖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수출 위주의 한국, 내수 위주의 일본 장점 당연히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수 경제 위주의 일본이 현재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어떤 걸까요? 농담처럼 나오는 얘기인데요. 갈라파고스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데가 굉장히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동식물들이 상당히 독립적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어느 순간부터는 세계 교류라든지 어떤 세계 표준으로의 표준화, 그러니까 세계화를 좀 신경을 덜 쓰고 아무래도 내수가 된다는 측면이 크겠고요. 우리나라라든지 세계화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는 일본이 규격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세계 표준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나라는 올라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제 세계 표준을 항상 추구를 해왔죠, 옛날부터. 네. 내가 미치지 못한다면 또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좀 적죠. 어떻게 보면 그 점이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올해 안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GDP를 초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조금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이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추세라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추세로 봤을 때 일본이 어느 시점까지는 굉장히 넘사벽이었다면 점점 그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일본을 추월을 했고요. 이미 소비 수준이라든가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거를 봐서는 우리 사는 게 더 난데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한국 요즘에 또 MG, 뭐 MZ 젊은이들을 통칭하는 얘기잖아요. MZ세대가 한국에 있다면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MZ세대는 다들 아실 거고 일본의 사토리 세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본의 이제 교육 제도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2003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과거까지의 일본 교육 제도가 너무 좀 주입식이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저해한다 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어서 그런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표방한 교육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이제 수업 시간이 좀 줄어들고 그 전까지 배워왔던 거를 안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력의 저하로 나온 거죠. 기존의 이제 상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약간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약간 이짐에 비슷한 걸 당하게 됩니다. 이 세대가 취업에서도 좀 불이익을 받고 요랬던 측면이 있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이제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데, 과거와는 달리 의욕이 없다고 할까? 사회에 관심도 없고, 뭐 대인관계에도 관심이 없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도 관심이 없고, 돈 버는 것도 관심이 없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히키코모리 아니에요? 히키코모리들도 그 세대에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의 그 경제 변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 그 전에 세대, 이제 이 사토리 세대 부모 세대 정도만 해도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선진국이었을 때였기 때문에 의욕도 있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뭐 N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이 되면서 영향이 두드러지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MZ세대가 이제 보통 90년대생부터 더 어린 친구들까지 통칭하는 말이잖아요. 사토리 세대도 비슷한가요, 연령대가? 한 대여섯 살쯤 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약간 80년대 중후반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게 사토리 세대일 것 같은데, 약간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사토리 세대의 미래, MZ세대의 미래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시나요? 이 사토리 세대의 등장과 함께 이제 많이 나왔던 게 뭐 프리터족이라든가 정규직을 내가 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으로 먹고 산다, 뭐 그래도 되는 이제 아르바이트 환경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기존의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워지는 거죠. 사토리 세대도 내가 과거 세대만큼 그렇게 노력하고 일을 해도 과거 세대만큼 성공하고 잘 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의욕을 이제 잃게 되는 건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이제 한국에도 나타났었습니다. 나타났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 분위기가 같이 가고 있는 게 N4 세대라는 거죠. 우리도 경제적으로 성장을 할 어느 시점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이런 게 이제 젊은 세대의 목표였지만,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하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집 사기도 어렵고 어머니 아버지 세대처럼 성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욜로 이번 생을 그냥 즐기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토리 세대와 우리나라 MZ세대의 차이는, 사토리 세대를 다른 사람, 세상, 나의 성공과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세대라고 하면은, 한국의 청년 세대들은 관심이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이 많고 내가 내 삶을 즐기는 것도 되게 관심이 많고요. 소비도 되게 많이 하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그런 삶의 욕구, 내가 좀 잘 살고 싶다는 또 관심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죠, 한국 젊은 세대들이.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에서 약간 공감되는 바가 뭐냐면,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이신 분들은 돈 벌면 은행에 가서 예적금 들고, 저희 세대만 해도 요즘에는 뭐 벌면 써버리지, 나를 위해 투자하지, 약간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된 것 같아요. 또 예전 부모님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게 당연한 세대였기 때문에, 내가 또 아이를 키우고 뭐 대학 보내고 하려면은 돈을 벌어야 됐던,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 낳고 결혼하는 게 개인의 선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환경에서 이 현실에서 살려면은 결혼해서 아이 키우기는 어렵다, 그러면 안 낳는 결정을 하시잖아요. 어차피 돈 벌고 하면은 들어오는 돈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고 이러는 결정으로 가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교수님 모셔보고 비슷한 듯 다른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차이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목조목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일본과 대략 15년에서 20년 사이의 시차를 두고 뒤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미래를 내다보려면 일본의 현재를 보면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다양한 관점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극명한 차이점을 들여다보니까 인구 구조는 비슷해질지언정 경제 상황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나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드리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한국 어르신들이 한국은 뭐 일본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었거든요. 뭐 사회의 구조 우리가 일본을 차용을 했고 발전 모델을 따라갔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당연히 일어나죠. 근데 이제 그 비슷한 맥락에서 취하는 구성원들의 선택이 답이 다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내리는 답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안녕.